가세. 드디어 제가 너무나도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분들을 만나볼 차례입니다. 네, 미니 사집으로 돌아온 비비지 여러분 어서오세요. 어서 둘, 셋. 안녕하세요, 비비지입니다. 네, 비비지 여러분, 오늘 엄지씨 진행 잘하고 있는 것 같나요? 네, 저희 엄지가 사실 어디에 이렇게 내다놔도 똑부러지게 잘하는 애여서 너무너무 잘하고 있더라고요. 아, 그렇군요. 다행이네요. 네,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네, 그러면은 이 기분 좋은 칭찬을 기세를 몰아서 우리 비비지의 신곡 매니악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. 네, 매니악은 말이죠. 정말 이 잘못된 사랑이라는 걸 알면서도 놓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담은 미친 사랑의 노래입니다. 아, 그렇군요. 또 이번 또 이제 컴백에 고민이 많았다고 들었는데요. 어떤 고민들을 하셨나요?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요. 일단은 저는 지금 이 뮤직뱅크를 보고 계신 남녀노소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사로잡을 수 있을지 정말 고민이에요. 네. 벌써부터 사로잡고 계신 것 같은데요. 네. 그러면 그 고민 끝에 나온 신곡 매니악 또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? 네, 그러면은 저희가 보여드릴 텐데 챔피 씨도 같이 해주실 수 있나요? 저도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. 와, 감사합니다. 네, 그럼 다 같이 뮤직 큐! 결국도 미뤄진 난 이것도 재주야 perfect. This love is maniac, maniac, maniac. But I kept killing it, killing it, killing it. 사랑을 못하는 맨날. 와우! 네, 네, 저 정말 열심히 해봤습니다. 오늘 너무 잘하셨습니다. 이제 또 이제 스페셜 냉장으로 오셔가지고 또 해봤는데 어땠나요? 괜찮았나요? 저희 비비지 말고 비비채로 네. 활동해도 될 것 같아요. 정말요? 영광입니다. 너무 잘하십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그럼 비비지의 무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고요. 저희는 다음 무대 쳇쳇쳇 해보시죠. 자, 유나이트가 부릅니다. 정했어! 정했어.